안녕하십니까. 부흥을 꿈꾸는 기도의 함대 함대 뉴스입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청년함대의 부흥 목표는 예배 출석 250명, 금요심야 100명, 새벽 기도 50명입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청년함대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2009년 비전행정팀과 사역팀 선출과 구성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 청년함대의 2009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을 위한 축제, VIP 축제가 12월 14일 주일 오후 4시 온세계교회에서 있습니다. 주변에 교회를 오랫동안 나가지 않거나 꼭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나요? 다음 주에 작정합니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로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10월 13일 목요일은 구공기가 될 고3 예비 청년들이 수능을 봅니다. 건강과 체력, 지혜를 더하여 고3 예비 청년들이 좋은 결과를 얻도록 기도합시다. 11월 16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늘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합시다. 양육반, 큐티반, 성경연구반이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건강히 성장하도록 기도로 중보하고 참여합시다. 수고하시는 김용택 목사님과 이석재 목사님, 그리고 김혜성 강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2009년 교회학교 섬김을 위해서 기도와 교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원부서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해피윙윙, 중등부, 고등부가 있습니다. 서승원 회장님께 문의해주세요. 10월 선교헌금은 564,550원입니다. 캄보디아에 45만원, 북한에 10만원씩 각각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3층 새가족실에서 지도교역자와 꼭 만나고 가세요. 안내 송지현 목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이상 11월 첫째 주의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대 레모네이드 레디아스였습니다. 저쪽도 주세요.
여기 괜찮지? 널 위해 준비했어. 아까 영화는 늦어서 미안해. 다시 늦지 않을게. 우리 3주년 축하하고 음식 많이 먹어. 사랑해. 응? 뭐라고? 사랑한다고. 잘 안 들려. 크게 얘기해봐. 사랑해! 잘 안 들린다고. 가까이 와서 얘기해봐. 어, 내 반지!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고마워.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어? 잠깐만! 문자 왔다. 전송 완료. 자, 다시